오늘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나타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각으로 23일 오전 6시 30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고되고 있고 같은 날 조금 앞서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또한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연방준비제도 쪽에서는 금리 동결 신호를 지속적으로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하 신호를 한 차례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결 신호를 준 상황에서 유럽 쪽이 먼저 금리 인하 신호를 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려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고 내일에는 그 크리스틴 리가르도 유럽 중앙 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과 또 내일 발언을 어느 정도 참조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 수급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에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내비칠 것으로 좀 신호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상승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 다우지수도 이런 이제 이슈에 따라 어느 정도 부침은 겪겠지만 이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 기조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려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또 한 차례 나와주면 좋고 엔비디아도 좀 잘 나온 성적표 기대치를 좀 웃도는 이런 게 나와줘야 될 텐데 민경철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엔비디아 실적 좀 잘 나와줄까요? 예.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액은 240%, 3배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5배 정도, 퍼센트로는 400%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 이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최근 $970 그리고 뭐 최근 종가 라인이 $930 부근까지 어떻게 보면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조정받느냐에 대한 쌍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신고가 돌파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지만 예상치 정도 혹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네,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신고가 자리에서 차익 실현 물량에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이제 리스크도 이제 함께 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AI 광풍이 엔비디아 신고가로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지느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리 AI 반도체 광풍이 살짝 쉬었다가 다시 또 상승 반등 흐름을 만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새벽 시간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그 이상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은 이 이슈 앞두고 굉장히 관망 심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HBM 시장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잖아요. 이 관련 테마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9만 원 정도 가격을 돌파하느냐, 좀 조정받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19만 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20에서 22만 원 수준까지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된 장비 관련주로 시세 나오고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우리 HBM,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쌍고점입니다. 사상 신고가 부근입니다. 하지만 HBM 테마,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 쪽 테마는 시장에서 단기 수급이 전력 설비 전선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사실 시세가 나왔으나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청자분들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두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첫 번째는 고형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대량의 매수세와 거래대금과 이슈가 수반되면서 우리 HBM 관련주로 24,000원까지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고형 종목이 현재 15,000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고형 종목은 14,0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15,000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 종목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공시로 이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이제 떨어지면서 22,500원에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됐고요. 시초에 이제 22,500원 유상증자 가격 부근까지 낙폭을 이제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자 2만원 부근을 기준 잡고 2만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시 2만원 초반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네, 접근해서 우리 HBM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상승 그리고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 종목의 이제 공시 내용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뭐 살펴보면은 8월 초에 이제 무상증자 한 주당 0.15주에 무상증자 배정받는 기준일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만원 초반 그리고 22,500원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에 베팅해서 지금 장대 음봉 기록하고 있는 우리 눌림목 구간 저점 부근에서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나 국내 대형 반도체 이게 이제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로 이제 흘러들어올 텐데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목요일은 국내에서 금통의 이슈가 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대표님 사실 이제 동결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네. 금통위 쪽은 우리나라 시장에 꽤 크게 영향을 네.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이 금리 수준인 3.5%대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한국의 국내 총 생산량 GDP 등 이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이 커서 현재 한국은행이 동결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날 이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성장률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인데 올해 GDP 성장률을 종전 2.1%에서 2.2에서 2.6 사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망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시장에서 주도 업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음식료, 금융 쪽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그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도 매번 확인해 드리고 있지만 구리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원자재 관련주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 주도 업종을 뭐라고 보시고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속해서 박 대표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전기 관련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좀 이슈력이 지속적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관련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또 인공지능에 따른 이 데이터 센터 건설 등과 맞물린 전력 수요 급증 이제 이런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한동안 이 전력 관련 종목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에 발맞춰서 이 구리 쪽도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이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관련주들까지도 오늘 동반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같은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네. 해운 쪽도 지속적인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지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 해운 운임이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난 2023년 7월만 해도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931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최근 5월 달에는 2520선을 터치하면서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주들이 최근 바닥을 다지고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운임 지수가 많이 상승력이 나왔고 해운주들은
실적은 이제 바닥을 터치하고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승 국면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이 식품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눈에 띄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K컬처 인기에 따라서 이 해외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삼양식품과 빙그레의 1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더욱더 주가가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이제 수급 쏠림과 관심은 한동안 이 K-팝 인기의 엔터주들의 몰렸던 수급과 자금이 이제는 식품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K컬처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식품 관련 회사들도 해외 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일정 부분 눌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식품주들의 인기는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최근에 보험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은 생명보험사와 손보업계의 실적은 좀 엇갈립니다. 관련주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좀 투자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의 특징이 이제 유가증권이나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쪽에 이제 납입된 보험금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생명보험사들의 이제 투자 실적이 작년에 좀 저조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런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으나 특히나 이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짐에 따라서 작년에 좀 실적이 저조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암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장기요양간병인 보험 이렇게 이제 납입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증가되는 상품들이 많이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 이제 상품이 등재가 되어 있어서 좀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사보다는 좋았다 뭐 이렇게 조금 생명보험사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섹터 중에서도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조금 약세 그리고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조금 더 좋았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금융주 그리고 보험 그리고 뭐 이런 저평가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 어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7월 달에 시행되면 향후 6개월 정도 계속 강세를 이제 보여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저점이 아니라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본다면 우리 삼성 생명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조정받았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보험주, 금융주, 저 PBR 관련주들을 포트에 구성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식 대표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소외되네라는 아쉬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네, 일단은 뭐 현재는 시장이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정 부분 좀 시장이 눌리고 나서 그리고 재차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증시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업들의 이제 호실적이 보이는 그런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주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현재 섹터에서 이 성장 섹터를 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섹터를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 AI 관련이라도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관련 쪽도 다 이쪽하고 다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섹터는 한 요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식품 관련 섹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섹터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는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 랠리가 나타났을 때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또 업황이 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 해운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근 상승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눌렸던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시장이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철강 쪽은 또 은근슬쩍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관련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 비철금속 섹터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좀 부진했던 이 철강과 그리고 비철금속 섹터도 같이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식품, 자동차, 해운, 조선, 철강, 금속까지 봐야 할 섹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두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